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정 JSM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단 위에 봉헌된 재앙들,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바람들, 어려운 시기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서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 되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름 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가정을 통하여 참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니 저희가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말씀의 전례입니다.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을 아버지로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받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내 죄를 상세할 여지를 마련해 주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내 손으로 벌어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희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나무 햇순 같구나.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사도 바울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복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의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루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성탄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참새 같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창밖에서 참새들이 막 이렇게 짹짹거리잖아요. 요즘은 날이 어둑하니까 좀 덜한데 좀 여름날 아니면 봄날에 새벽부터 참새들이 이제 일어나기 전부터 짹짹짹거리는데 신학교에 다닐 때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항상 6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6시 5분에 일어나고 싶기도 하고 한 6시 7분에 일어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는 우리 청년들 나이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자고 싶겠어요. 근데 참새들이 막 5시부터 이제 짹짹거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잠이 깨면 아 참새들이 나를 깨워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놈의 새새끼들 다 잡아버려야지 이렇게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의 그 대답 소리는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인 것 같아요. 오늘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이기도 하고 그 감사와 찬양이 또 우리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 평화를 통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은총의 모습으로 우리 청년들이 또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성탄하면 성탄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탄이 뭘까? 근데 성탄 또 성가정 축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1년 중 축일을 지냈는데 성 요셉 대축일 이렇게 봉헌을 하기도 하고 근데 특히 이제 성탄 대축일 또 성가정 축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탄생 또 거룩한 가정.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디 가서 상스럽게 행동하지 마라. 상스럽게 말을 하지 마라. 성스럽게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성스럽게 말하고 성스럽게 행동해라.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행동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룩한 탄생, 거룩한 가정.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이 성탄 대축일이잖아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자비이시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성가정이라는 거죠. 그냥 사랑과 자비가 머물러 있을까? 예수님이라는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지신 분이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성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성가정 안에 계시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나를 통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예수님으로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사랑과 자비가 있는 모습이에요. 성탄 밤미사를 매년 제가 이제 교총에 거의 이제 9년 있었으니까 9년 동안 주교님하고 24일 저녁 되면 사회복지시설 가서 미사를 함께 봉헌해요. 이번 24일 성탄 밤미사도 주교님과 함께 저렇게 문학동에 있는 한부모 가족시설 거기 가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는데 한부모 가족시설은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사는 곳이에요. 그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죠. 우리 청년들보다 어린 엄마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한 2년 정도 머물다가 또 열심히 이렇게 자립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나가는 거죠. 거기는 이제 2년밖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주교님 모시고 이제 가는데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골목골목 이렇게 가야 돼요. 문학동에.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우회전 골목길에서 어떤 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켜줘야지 그러면서 제가 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도 되는데 항상 그게 이제 습관이 좀 저 사람이 지나가기 편하게 뒤로 물러나줘야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전에도 그러다가 사고 난 적이 한두 번 있었는데 이번에도 딱 이제 비켜줘야지 후진 기어를 넣고 뒤로 딱 물러나는데 쿵 소리가 났어요. 뒤에서 바로 이렇게 뒤에 차가 서 있었던 거예요. 바짝 붙어가지고. 주교님 모시고 가는데 되게 난감하잖아요. 미사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교님이 한번 나가봐. 그래서 제가 딱 나갔더니 어떤 엄마하고 딸. 딸이 한 20살 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어린 청년들 나이만 하나요? 제가 명함을 줬어요, 딸한테. 그랬더니 딸이 엄마한테 제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미사를 봉헌하러 가야 되는데 급하게 제가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100% 다 이렇게 제가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를 유심히 보더니 그 엄마가 저도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가 교회에 있거든요. 개신교회. 그 딸은 이제 연주하기 위해서 막 불이 나게 무슨 바이올린 그 가방을 들고 막 뛰어가고 엄마는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더니 그냥 가시라고. 나중에 또 연락 올지도 모르죠. 입원했다고 아니면 뺑소니셨다고 이렇게 연락할지도 모르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미사 다 봉헌하고 오는데 주교님이 저한테 이 신부 성탄 선물을 크게 받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선물이요? 그랬더니 아까 이렇게 사고를 냈는데 그냥 가라고 그랬잖아. 그게 이제 성탄 선물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성탄의 의미를 깨워주는 하나의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사랑이죠, 사랑. 그죠? 저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러니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이 말씀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죠? 이 의미도. 제가 믿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저에게는 하느님의 자비가 담겨져 있어요. 또 하느님의 사랑도 있는걸요. 저도 이제 성탄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탄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고 자비이고 용서.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가 없으면, 용서가 없으면, 배려와 존중이 없으면 그건 성탄은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성탄은 거룩한 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 말은 내 안에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도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뻐해요. 기뻐해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거룩한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거. 안심하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과 자비가 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 믿음으로 함께하는 거. 성탄, 성가정의 모습이라는 오늘 바오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감사하십시오. 용서하라고. 그리고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또 하느님의 평안을 받아들이고 그 평화로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그 모습으로 또 이 성탄의 여정을 같이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여정이 되고 또 사랑과 자비의 여정이 되고 감동이 되고 또 행복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함께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서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셔 사흗날에 중의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사녀와 중의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어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성가정의 모범을 따르려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세상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공직을 맡은 이들을 살펴주시어 그들이 모든 이의 고유한 권리를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며 주어진 일을 합리적으로 실천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숙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여러 사정으로 노숙하는 이들을 몸소 보호하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보금자리를 찾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혜의 샘 북방선교 기도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지혜의 샘 북방선교 기도공동체를 굽어살피시어 주님의 굳센 팔로 잡아주시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길로 이끌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과 자비이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기억하는 모든 이들 또한 축복하여 주소서. 마음속인 간절한 바람과 정성을 다하여 아뢰어드릴 모든 기도 너그러이 들어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성찬의 전례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 삼위 반수 주님 나라에 주여. 주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화해의 이 제사를 드리며 간절히 청하오니 동정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 가정을 주님의 은총과 평화로 굳건하게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 저희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주시어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알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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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주게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잡는 그들과 세상을 떠난 다랑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아 있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앉으십시오.
기도 지향을 담은 초봉헌이 있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저희를 천상 성사로 길러주시니 저희가 언제나 성가정을 본받아 현세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원한 천상가정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